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 살때 정부 조달 전자 쇼핑몰, 즉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들 하는데요. 중소기업 보호라는 수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경기도가 알아봤습니다. 최재영 기자 리포트 함께 보시죠.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 조달 전자 쇼핑몰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사무용품 하나의 시세를 비교해봤습니다. 동일 모델인데 나라장터는 200만 원대, 민간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시중가보다 싼 것도 있지만 어떤 제품은 이처럼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배 이상 비쌉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이곳을 통해 물품을 많이 삽니다.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 조달 품목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일부 물품에서 이렇듯 소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면은 그 조달청에 납품한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나라장터 3,341개 물품 중 온라인 쇼핑몰이 더 싼 경우는 무려 1,400개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조달청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감시 체계 구축과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민 혈세로 소비되는 공공물품, 공공 조달 가격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